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애톡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애톡쇼가 새로운 형식과 더욱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콘텐츠 중소형주도 괜찮아 라는 주제로 네. 그 엔터 미디어 업종의 이남수 연구원 그리고 네. 인터넷 게임 업종의 김학준 연구원과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부쩍 그 두 분의 케미가 상당히 돋보이고 있고 콜라보가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네. 우리 그 엔터와 미디어와 인터넷이 대표적인 맞습니다. 융복합화 추세로 가고 있고 대표적인 콘텐츠 업종이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아시아다가 뭐... 최근에 좀 많이 친해지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키움증권 내 리서치에서 듀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네. 혼자 생각이고요. 듀스보다는 저기 머리 두자를 써서 두스 두스로 가도록 네. 하고요. 자, 지수가 박스권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 역대급 유동성의 이면에는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도 분명히 상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자, 이럴 때일수록 지수 부담이 큰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에 대한 그 투자 매력이 더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콘텐츠 중소형주도 괜찮아가 아니라 콘텐츠 중소형주 아주 좋아라는 아, 네. 컨셉으로 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지요. 예, 예. 네. 자, 우리 먼저 우리 인터넷 게임 업종 자, 하반기 관전 포인트 간단하게 우리 김학준 연구원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빅3라 불리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가 그동안의 상반기 동안의 주가를 좀 견인했었고 그에 반해서 중소형주가 좀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하반기 쪽에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한번 포커싱을 해보신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으로는요. 일단은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은 글로벌 피어들이 좀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국내 주식들 카카오랑 네이버, 에이스토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에 어느 정도 좀 추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그동안에 소외되었었던 업종 내에서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 보시면은 서프라이즈 나는 업체들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하. 있는 바인데요. 이러한 게임 쪽과 관련돼서 지금 펀더멘털이 굉장히 탄탄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하반기 쪽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소형주를 좀 더 봐야 될 타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미 시가총액이 47조, 카카오가 27조까지 올랐어요. 사실 네. 언택트 국면에서 우리 K플랫폼 기업들의 재평가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된 것 같고 이제는 중소형주에게 그런 흐름이 이어질 때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 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어요. 2분기 게임 업종 실적에서 드러나고 있는 성과들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간단한 이제 차트를 보면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게임 업종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유저 수가 확대된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2분기 때 W게임즈도 페잉 유저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었던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컴투스 역시도 DAU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 모두 게임 내 유저가 늘어남에 따라서 먼저 Q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위에도 P까지도 올랐었었는데요.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게임 업종 내 실적 성과가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기타 업체들 역시도 같은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로서 이제 좀 온도차는 있긴 하겠지만은 현재 특히 오래된 IP들 중심으로는 유저들이 다시 유입되는 신규 유저들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에 있었던 IP들의 파워가 굉장히 세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들이 하반기 쪽과 관련돼서 더 이어질 경우에는 현재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여전히 이제 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내 체류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그런 유저가 확대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게임 내 콘텐츠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P하고 Q가 같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사실 맞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모든 학부모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사실 저희 애들도 게임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던데 이럴 때 애들만 나무라지 말고 사실은 네. 인터넷 게임 주식을 샀어야 된다. 이게 또 우리가 삶에서 얻는 한 주씩 사주시는 걸로. 투자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네.
두스의 김학준 연구원이고요. 자, 우리 이남수 연구원한테 마이크를 좀 넘겨보게 되면 사실 그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코로나 국면에서 우려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당장 콘서트가 열릴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변화의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가장 큰 위기 상황은 오프라인 콘서트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가장 큰 매출원은 첫 번째는 음반이고요. 두 번째는 콘서트예요. 김학준 연구원님 말씀하셨던 페잉 유저가 된다. 요거는 뭐냐면 저희 엔터 쪽에서는 앨범 구매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엔터 산업에 그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약간 1차, 2차, 3차로 한번 나눠보면 1차는 앨범이 맞아요. 음반. 두 번째로는 뭐가 팔리냐? 음원하고 콘서트가 팔리죠. 그런 다음에 인지도와 팬덤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MD 매출이 나오고 뭐 광고라든가 행사 매출을 이제 올릴 수 있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요. MD는 굿즈. 예, 굿즈. 예. 예, 굿즈를 말씀드리고 있고 일단은 앨범이 많이 팔린 그 배경이 좀, 저희도 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른 여가 활동을 일단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에 있어가지고 저희 청소년분들이랄까 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선순환 다른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여력이 생겼고 두 번째로는 청취용에서 소장용으로 개념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면 팬덤을 확인하고 팬덤 활용용으로 좀 변하고 있어요. 작년에 되게 뭐 좀 재미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바이닐 앨범이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네요. 모르시죠? 네. 바이닐이 뭐 비닐이에요, 비닐. 네. LP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LP 앨범이 30년 전에 CD가 나온 이후에 계속 졌었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LP가 CD를 이긴 첫 해가 됐습니다. 이만 근데 LP 같은 게 요즘에 턴테이블이 없으시잖아요. 턴테이블이 없는데 그걸 사는 거는 청취용에서 소장용으로. 그렇죠. 우리나라 역시 작년에 이제 2019년에 2,100만 장 정도를 팔았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1,690만 장을 해서 작년도에 80%를 달성을 하게 됐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초동 앨범이라고 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초동은 뭐냐? 앨범이 발매되고 나서 일주일 안에 팔리는 그 양을 뜻합니다. 요것들이 여기 차트에 보시면 다 모두 다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가 생기면서 나온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팬덤으로 대표되는 앨범이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용어인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 엔터테인먼트의 주 수입원은 콘서트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콘서트가 과연 열릴 수 있는지 오프라인 콘서트가 개최되지 못하면 해소할 방법은 무엇인지도 한번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콘서트는 저희 예상으로는 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국가별로도 그렇고요. 뭐 지역별로도 그렇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다 보니까 콘서트가 당장 뭐 이번 뭐 크리스마스 시즌 열릴 수 있는지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야구장도 보니까 일단은 뭐 10%만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가는 걸 보면 제가 이제 장기전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있어요. 커버하고 있는 뭐 카지노 업종 한번 예를 잠깐 들어보면은 이제 카지노 테이블에 앉아서 게임을 하실 때 이제 뛰어앉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빽빽하게 앉아서는 이제 그런 모습에 다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콘서트가 중요한 거는 콘서트가 티켓을 많이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파는 아까 말한 굿즈 요게 뭐 굉장히 수익화가 잘 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은 결국에 엔터테인먼트 회사한테 리스크는 맞아요. 근데 지난 4월 말부터 이제 SM이 네이버에 있는 그 V라이브, 비욘드 라이브를 통해서 언택트 콘서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총 6주간 한번 방송을 했었고요. 국내 이제 회사로서는 첫 번째로 한 거고 아마 글로벌을 따져서도 이렇게 시리즈로 나온 회사는 거의 첫 번째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언택트를 말씀드리면서 온택트 얘기를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택트인 게 일방향이었는데 양방향으로 이제 소통하는 모습들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언택트 콘서트도 굉장히 주요한 마진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여기서 이제 고무적인 건 뭐냐?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접속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엔터 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 그 잠식 효과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은 글로벌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 이제 상당히 없어지는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음악을 얘기할 때 항상 90년대가 뭐 황금기였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저희 40대 향수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막상 이런 글로벌 성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정말 2020년은 엄청난 획을 긋고 있는 한 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죠 지금. 그런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그런 온택트 그 콘서트 이런 새로운 문화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언론에 굉장히 큰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두 업종과 관련이 된 건데 네이버와 라인이 SM 엔터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어떠한 시사점을 가질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올해 한 4월쯤에 SM 엔터테인먼트하고 네이버하고 그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플랫폼하고 콘텐츠 사업을 글로벌로 확장시키겠다라는 걸 이제 신규 SM의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에 바로 체결을 했고요. 그런 이후에 그런 어떤 이후에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SM이 비욘드 드라이브에서 언택트 콘서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뉴스에 보도된 게 이제 주요 종속회사의 뭐 키이스트라든가 이런 어떤 그 분할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비욘드 라이브를 이제 일본에 진출시키겠다는 건데 이런 내용은 이제 일본에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김학준 연구원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방송 플랫폼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강력한 동영상 플랫폼이 브이라이브입니다. V라이브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스타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일본 쪽 유저들, 그리고 한국, 요렇게 좀 가두리가 어느 정도 동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 정도까지만 딱 묶여있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됐었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콘텐츠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었었는데 작년에 들어서 조금 많이 늘어났던 게 콘서트를 라이브로 찍어서 그걸 스트리밍 방송화 시키는 것이 좀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때 네이버의 콘텐츠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1분기 때 실적 발표에서 이제 봤었을 때는 콘텐츠 매출이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콘텐츠 매출에는 웹툰 매출과 브이라이브 매출이 있었었는데 웹툰 매출은 오히려 성장을 했는데 콘텐츠 매출이 줄었다는 건 반면에 브이라이브 매출이 굉장히 급감을 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타파해서 새로운 형식으로 브이라이브를 좀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좀 한 노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관련되어서 브이라이브 쪽에서 일본 쪽과 동남아시아의 유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걸 넘어서서 글로벌 유럽이라든가 미국까지 더 콘텐츠를 플랫폼의 세력을 좀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나. 이게 이제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걸로 최근에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었는데요. 이제 SM 이제 비욘드 라이브 요게 요렇게 공연이 되고요. BTS는 이제 방방콘이라고 해서 언택트 콘서트를 합니다. 아마 이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가 될 것 같고 이제 국내 이제 아티스트들이 아니면 엔터 회사들이 그 비욘드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로 진출함에 있어서 굉장한 그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언택트 콘서트라고 하더라도 화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뭐 화려하고 온갖 기술들이 다 결부된 그런 화면을 보이네요. 그냥 일반 스튜디오에서 찍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뭐 올림픽 체조 경기나 이런 경기장을 대관한 이후에 정식 무대를 차려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언택트 콘서트입니다. 자, 그 이제 종목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게임 업종에서는 W게임즈가 굉장히 스타트를 잘 끊었어요. 네, 자, 후실적의 배경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소셜 카지노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그동안 좀 약간 성장률이 둔화된다라고 우려를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그런 둔화되는 우려가 좀 컸었었는데 올해 이제 1분기부터 이제 반전이 된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반전이 되었다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이제 코로나 같은 국면에서는 사람들이 활동성이 아무래도 20대, 30대가 좀 더 활동성이 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40대, 60대는 반대로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셜 카지노의 주요 연령층이 40대에서 60대입니다. 그래서 이 유저층이 대부분 다 집에 머무름에 따라서 체류 시간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OQ로 1분기에서 2분기까지 DAU, MAU 자체는 5%에서 7% 정도밖에 안 늘어난 반면에 체류 시간이 급격하게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체류 시간이 늘어난 것이 페인 유저 혹은 알풀 쪽으로 늘어났었기 때문에 Q와 P가 전반적으로 다 크게 늘어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번에 호실적을 담당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소셜 카지노 자체가 전체 미국 시장 게임 시장 내에서도 좀 더 아웃퍼포먼 상황인데 이 더블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소셜 카지노가 20%대 성장을 한 반면에 그 이제 더블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30%대 성장을 하면서 좀 더 아웃퍼폼한 모습들을 보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잉 유저의 그런 지금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지금 아마 하반기에도 좀 진행될 것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2분기 때 매출액이 그 DDI의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9,6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 수준을 달성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하반기 쪽에는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 반면에 4분기 때가 가장 피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때가 기본적으로 소셜 카지노의 가장 최고 성수기 시즌이라서 이벤트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 코로나가 크게 갑자기 급감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러한 트렌드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코로나 국면에서
카지노에 가지 못하는 대리만족을 게임을 통해서 얻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더블게임즈의 전략 중에 하나가 카지노에 있는 그 게임 IP들을 실제 자기네 그 게임 안에 구현하는 것을 지금 최대 목표로 삼고서 그런 업데이트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룰렛이 좋던데. 자, 우리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 주목해야 될 게임 업체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계속 방송에 출연했을 때부터 컴투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컴투스를 이번 실적에 좀 주목해야 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게임 내 유저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유저들이 기존에 80만 DAU를 갖고 있었었는데요. 올해 2분기 들어서 한 90만에서 100만, 거의 100만에 가까운 정도의 DAU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 정도는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20% 정도는 충분히 더 늘어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그 시점에 이벤트를 강하게 이제 진행했기 때문에 RF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 봤었을 때는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액을 이번에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차트를 보시면은 2014년부터 제가 이제 트래킹해서 이제 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분기 때는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400억 정도 가까운 39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좀 침체되었었던 영업이익에서 크게 반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쪽에 굉장히 강력한 두 개의 게임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둘 다 4분기 때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서머너즈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게임이 출시될 예정인데 최근 들어서 전략 게임이 글로벌 내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좀 롤이라는 게임 혹시 들어보셨었나요? 알죠, 알죠. 예. 네, 롤이라는 게임이 이제 가장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롤에서 파생된 롤토체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 그거가 이제 실시간 전략 게임인데 롤의 IP를 활용해서 실시간 전략 게임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임인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최근에 좀 많이 얻고 있다라는 것에서 최근에 트렌드가 나타나는 것이 전략 게임으로서 그 전에 있었던 IP를 활용할 경우에는 좀 시너지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번에 최근에 트렌드였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컴투스의 서머너저 100년 전쟁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머너저가 지금까지 1억 다운로드 넘게 누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유저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전략 게임이 이번에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하반기 쪽과 관련돼서 좀 더 신작 대형 모멘텀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노프들은 굉장히 IP를 보유한 기업의 뭐 강점이자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게임 업체는 워낙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부러운 좀 면이 있습니다. IP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고 네. 우리 인터넷 게임 업종의 매력이 물론 엔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변동비가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네. 말씀하신 유저 수가 늘어나고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게 전부 다 매출이면서 이익 레버리지로 반영이 네. 되잖아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는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자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신작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그 투자 포인트가 되겠지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컴투스는 서머너즈워 100년 전쟁을 말씀하셨고 그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반기 신작이 있으면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유저들이 체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게임을 많이 한다는 소리인데 게임을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게임을 신작들이 많이 안 나와서 신작 게임들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작에 대한 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는데 최근에 넥슨에서 바람의 나라 연이 나왔거든요. 이제 나오면서 바로 매출액 구글 기준으로 2위까지 찍으면서 그만큼 호성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만큼 유저들이 좀 목말라 했었다라는 점인데 하반기 쪽에는 좀 대형 신작들이 좀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서머너즈워의 100년 전쟁 그 외에도 이제 엔소프트의 블소2가 지금 현재 출시가 예정 중이고요. 그 다음에 넷마블의 세븐나이츠2, 그 다음에 제2의 나라, 일본의 IP를 활용한 제2의 나라까지 해서 대형 신작들이 아마 3분기 말부터 해서 4분기 쪽에 좀 더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유저들의 그런 신작이 목마른 것들을 좀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성과를 좀 더 예전보다 더 크게 기대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람의 나라 광고가 혹시 그건가요? 뭐지 그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이렇게 PC방에서 하다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아저씨가 돼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즐기는 그 모습이 나오는 광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 게임 업종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했다가 이제 커서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부러운 업종.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보통 게임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전에는 10대 20대에서 돈이 없던 사람들이 게임만 즐기다가 30대 40대 돼서 이제 돈을 쓰면서 즐길 거리가 많이 나타났기
있기 때문에 돈은 생기는데 네. 눈이 잘 안 보여요. 그 50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에 대형화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예술이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좀 계속 그 대작에 목이 마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좀 목이 마르신 것 같아서 물도 좀 한잔 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좀 마이크는 우리 또 이남수 연구원에 넘겨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의 성과는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2분기, 3분기, 4분기는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 콘서트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엔터사에 나오는 공통적인 리스크 요인이에요. 이건 저희가 감안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저희가 장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일단은 최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앨범 판매량 고공행진 이거는 계속 지속됩니다. 전년 대비 지금 이미 상반기인데 80%까지 올라온 거고요. 이런 거는 쭉쭉쭉쭉 다음 그 저작물들로 연결됐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YG에서 블랙핑크가 6월 말에 이제 그 How You Like That이라는 노래를 공개하면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죠. 요 블랙핑크가 지금 기네스북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시사점은 뭐냐? 과거에는 뭐 한류, 뭐 K-pop 이렇게 특정지어서 어떤 팬덤에만 국한이 됐었는데 블랙핑크가 나오면서 요거 이제 글로벌 대중성을 좀 확보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택트 콘서트 이제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성공 조짐이 보인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이 글로벌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은 이제 합성어입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 성공한다. 이게 모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글로컬라이제이션, 네. 로컬라이제이션. 근데 요게 이제 박진영 PD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의 2018년도에 JYP 2.0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를 뭘 하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아티스트를 이제 해외에 수출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티스트를 만들며 있어가지고 이제 국적이라든가 인종들을 블렌딩 시킨다. 요 트와이스 같은 거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현지화에서 성공하겠다. 그 JYP는 이런 전략이 하나 있었고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네오컬처 테크놀로지 NCT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더더욱 우리나라의 프로듀싱 능력이 올라오면서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탄탄하게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종목으로 귀결하자면 SM은 네. 앨범과 콘서트, 그렇죠. JYP는 니즈의 글로벌 성공. 네, 맞습니다. 예, 니즈하니까 뭐 I need you, I want you. 네, 있었죠. 그렇죠? 옛날에 그런 소황차. 저희 항상 이렇게 귀결이 또 네. 90년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엔터테인먼트 향후 업종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주세요. 네,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앨범 판매량은 당연히 좋을 거고요. K-POP이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 문화에서만 이끈 것이 아니라 대중성이 확보될 거고 그리고 글로컬라이제이션 점점 더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SM하고 JYP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웨이션브이라는 그룹이 현지화된 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JYP 같은 경우는 일본의 니즈 그리고 중국의 보이스토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향후에 저희가 그 현지의 국가에 가서 더 사랑받는 아티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콘서트가 부족하긴 하지만 내년도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이제 잡힐 거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후에 콘서트가 재개되었을 때 실적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다. 전망해 봅니다. 좋아요. 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두 업종 공통적으로 다른 모멘텀은 없는지 우리 업종별로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 게임 쪽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 쪽 관련해서는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사실 중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 이제 중국에서 판호가 막히기 전까지는 중국 내에서 매출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좀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었고 이번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과 관련된 여행객 제한들이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과 관련된 콘텐츠의 그런 소비도 충분히 풀릴 수 있다라고 기대치를 이제 가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에 만약에 이제 콘텐츠가 풀릴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의 그 사용되는 국내 IP들 생각보다 항상 최상위권에 선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가 성장하는 만큼 게임 시장도 중국 내에서의 성장성도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래서 그 중국 내에서 국내 게임 콘텐츠가 풀리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리레이팅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게임은 중국을 말씀하셨고요. 네. 미디어 엔터 업종은? 엔터 업종 역시 중국이 중국.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 업종과 좀 다른 면이 하나 있는데요. 게임은 이제 올라가서 플레이가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인원을 좀 모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엔터 업종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콘서트가 가장 주력 매출원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중국도 코로나 상황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대규모 저희가 돔 공연이나 아레나 공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규모 몇만 명을 모객하는
하는 공연까지는 조금 시일이 걸리니까 차분히 기다리시는 게 맞고, 일단은 가장 작은 뭐 소규모 행사라든가 팬미팅부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최근에 저희 뭐 음원 스트리밍을 하는 플랫폼이라든가 엔터 회사들이 중국에 있는 그 플랫폼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뭐 음원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저희 엔터 업종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기승전 중국으로 또 오늘 네. 논의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두 분 모시고 콘텐츠 중소형주 아주 좋아 라는 네,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따라 왠지 듀스의 여름 안에서 노래가 떠오르는 날인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두 분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